자, 매트 중앙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뒤꿈치를 배꼽 앞에 앞뒤 일렬로 내려놓아 주세요. 먼저 어깨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양손 등 뒤로 보내주시고 손끝을 몸 반대쪽으로 돌려놓아 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등 사이를 조이고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범위가 잘 나오신다면 양손의 간격을 조금 더 좁혀보시고요. 등 사이를 깊게 조여내면서 명치를 끌어올려주세요. 두 눈은 감고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어깨 앞선 시원하게, 넷, 다섯, 여섯, 손바닥 밀어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눈 떠주시고요. 한 손씩 몸 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이제 양발을 서로 합장해서 나비 자세 만들어 볼게요. 발날만 묻혀주시고 발바닥 안쪽은 환하게 하늘 향해 보여주세요. 양손 무릎 안쪽 짚어주시고 팔꿈치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손에 무게 실어 무릎을 누르고 상체 꼿꼿하게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 될 거예요. 턱 끝 치켜 올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무릎 안쪽 지그시 눌러내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열고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눌러내면서 상체 세워주시고 한쪽 어깨를 낮춰내면서 반대쪽 어깨 너머 멀리 바라볼게요. 이때 어깨는 바닥으로 눌러내고 가슴은 하늘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등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말린 어깨 활짝 열어주시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정면 보고 반대쪽 해볼게요. 한쪽 어깨 낮추고 반대쪽 어깨 너머 멀리 바라보세요. 어깨는 바닥으로 누르고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정면 봐주시고요. 자, 양손을 등 뒤로 보내 손깍지 끼워주시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볼 거예요. 뒤꿈치와 배꼽을 가깝게, 정수리는 바닥에 콕 찍어 놓고 깍지 손을 위로 뽑아 올리면서 동시에 머리 쪽으로 천천히 넘겨내주세요. 등 사이를 조여내면서 어깨 앞쪽을 시원하게 펼쳐봅니다. 호흡하면서 자세 유지할게요. 하나, 둘, 가능하면 손바닥은 붙이고 셋, 넷, 다섯, 여섯, 깍지 손 넘겨내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먼저 엉덩이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배꼽 보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 올라올게요. 양손 앞으로 꺼내놓고 한 다리를 앞으로 꺼내 놓아주세요. 발바닥은 허벅지 안쪽에 밀착하고 양골반 정면 향해 보여줍니다.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양손 모두 무릎 위에 얹고 상체를 숙여주세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한 손을 뻗어서 발끝을 잡고 몸통 쪽으로 당겨서 더 깊게 스트레칭 해봅니다. 자세 유지할게요. 하나, 둘, 무릎 펴고, 셋, 넷, 뒤꿈치 멀리 밀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세워주시고 뻗은 다리를 안으로 접어서 발날을 팔 안쪽에 끼워 놓아줍니다.
정강이 앞에 손깍지 끼고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배 힘주고 상체 길게 위로 세워주세요. 접은 다리 엉덩이 측면이 스트레칭 될 거예요. 자세 유지. 하나, 둘, 셋, 발끝 끌어올리고, 넷, 다섯, 여섯, 어깨 힘 풀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깍지 풀고 다리를 사선 옆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접은 다리, 뻗은 다리 각도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허벅지 힘으로 무릎을 펼쳐놓고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 놓아줍니다. 한 손을 접은 무릎 쪽으로 쏙 집어넣고 반대쪽 팔을 뻗은 다리 쪽으로 무지개처럼 넘겨주세요. 손끝 길게 뻗어내고 허벅지 안쪽과 옆구리가 스트레칭 될 거예요. 자세 유지. 하나, 둘, 가슴 열고, 셋, 넷, 다섯, 손 더 멀리 뻗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 사이 조이면서 팔 등 뒤로 크게 원 그렸다가 다시 귀 위로 가져옵니다. 상체 숙여서 시선 무릎 보고 양손 다리 위에 포개놓은 상태에서 세배하듯이 상체 깊게 숙여볼게요. 옆구리와 뒷구리가 스트레칭 될 거예요. 자세 유지. 하나, 둘, 셋, 이마 정강이 가깝게, 넷, 다섯, 여섯, 엉덩이 누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등 동그랗게 말아 상체 세워줍니다. 발 바꿔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나비 자세에서 한 다리 앞쪽으로 꺼내놓고 발바닥은 허벅지 안쪽에 밀착, 두골반 정면향해 보여주고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 놓아줍니다. 자, 양손 무릎 위에 얹고 상체를 숙여주시는데 허리가 둥그렇게 말리지 않게 가슴 열어주세요. 가능하면 손 하나 뻗어서 발끝 잡고 몸통 쪽으로 자세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세워주시고 다리 안으로 접어서 발날 끼워줍니다.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안고 발끝은 코끝 방향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상체 꼿꼿하게 세워주시고 유지. 하나, 둘, 엉덩이가 늘어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깍지 풀고 다리 사선 옆으로 길게 뻗어 놓아주세요.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 놓고 접은 다리 쪽으로 손 하나 찔러 넣고 반대쪽 팔 크게 넘겨주세요. 손끝 멀리, 가슴 열어내고 허리는 과하게 꺾이지 않게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놓아줍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비뼈 사이사이 늘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내려 시선 무릎 보고 등 사이 조여내면서 크게 팔 서클 그려주세요. 귀 위로 팔 가져와 주시고 양손 모두 세배하듯이 무릎 위에 얹고 상체 숙여냅니다. 이마와 무릎이 가까워지게. 하나, 둘, 셋, 넷, 발등 당기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 말아내면서 상체에 세워주세요. 두 다리 모두 안으로 모아 양반 다리. 자, 이제 등을 대고 누워보도록 할게요.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놓고 허벅지 안쪽과 앞벅지를 스트레칭 해볼게요. 먼저 오른 다리를 안으로 접어서 발끝을 골반 가까이 끌어와 주세요. 무릎은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허리가 과하게 젖혀지지 않게 배를 납작하게 허리를 바닥에 붙여놓고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더 길게 아래로 뻗어내는 힘을 가져줍니다.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허벅지 앞쪽 선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될 거예요.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배 납작하게. 다섯, 여섯, 일곱, 무릎 찔러내면서. 8, 9, 10. 다음 손을 다리 안으로 집어넣고 발 날을 잡아주세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낼 거고요. 두 골반은 바닥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무릎만 열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 됩니다. 더 가능하시면 무릎을 펴주셔도 좋아요. 힘드시면 무릎 접고 갑니다. 10초. 하나, 둘, 어깨 긴장 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안으로 가져와서 무릎 측면 잡고 반대쪽 손은 옆으로 나란히. 마시면서 무릎을 코끝 방향으로 뱃눈숨에 무릎을 크게 넘겨내고 시선은 손끝 따라갑니다. 척추와 어깨 앞쪽이 스트레칭 될 거예요. 유지. 하나, 둘, 셋. 손 더 멀리 뻗어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옵니다. 발 바꿔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 다리를 안으로 접고 발끝을 골반 가까이. 배임 잡고 허리는 바닥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무릎 아래로 내려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 될 거고요. 무릎 더 길게 찔러냅니다.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을 들어서 발날을 잡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이때 반대쪽 엉덩이 뜨지 않게 골반 눌러주시고 목, 어깨 힘 풀고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 주변이 시원해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와서 무릎을 접어놓은 상태에서 무릎 측면 잡고 한쪽 손 옆으로 나란히. 호흡 마시면서 무릎 끌어올리고 뱃눈숨에 무릎 크게 넘겨냅니다. 시선은 손끝 바라보시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배꼽 당기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끝 멀리.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리 펼쳐 놓아주시고 이제 배를 대고 엎드려 보도록 할게요.
배를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를 굽혀서 손바닥은 귀 옆에 내려놓아 주세요. 다리는 골반 너비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먼저 한 다리를 바깥쪽으로 굽혀줍니다. 무릎과 발목은 일직선 맞춰주세요. 발목이 내 몸쪽으로 너무 들어오지 않게 호흡 마시고 뱃년숨에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치골뼈 바닥으로 누르고 배꼽을 턱끝 방향으로 끌어올려주세요. 허리 주변이 스트레칭 낼 거예요. 손바닥 밀어주시고 유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뻗은 다리 팔꿈치를 굽혀내면서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를 회전해주세요. 시선 발목 바라보시고 다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면 보고 양쪽 팔꿈치를 굽혀내면서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내려와 줍니다. 발 바꿔서 반대쪽 해볼게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놓고 무릎과 발목은 일직선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쇄골 넓게 열어내고 치골뼈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가슴 열고 호흡 다섯 넷 셋 둘 하나 뻗은 다리 팔꿈치 굽혀내고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발목 보시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면 바라볼게요. 자, 팔꿈치 굽혀내면서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내려가 줍니다. 두 다리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내 주시고요. 양다리 모아낸 상태에서 발끝 꺾어서 발볼 짚고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들고 엉덩이 뒤로 쭉 빼주세요. 양손으로는 매트를 밀어내고 날개뼈를 넓게 펼쳐내면서 등을 스트레칭해봅니다. 이마 바닥 가까이. 자,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마지막 셋. 중심을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네 발 자세 만들어주세요. 양손 어깨 너비, 다리 골반 너비. 손 사이로 한 발 성큼 가져와 주시고요. 상체 세워내면서 양손은 허벅지 위에 얹어 놓아주세요. 중심을 앞쪽으로 골반 바닥으로 눌러놓고 뒤로 보낸 다리 엉덩이 잡아주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자, 뒤로 보낸 쪽 다리 고관절 스트레칭 될 거고요. 자세 유지. 하나, 둘, 셋. 상체 끌어올리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손씩 바닥 짚고 다리 뒤로 보내주세요. 이제 반대쪽 다리를 앞쪽으로 성큼 가져와 줍니다. 배임 잡고 상체 세워내면서 양손 허벅지 위에 골반 바닥으로 눌러주고 엉덩이 힘 상체 끌어올려주세요. 호흡 하나 둘 셋, 아랫배임 잡고 넷, 다섯, 골반 눌러내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손씩 바닥 짚고 다리 뒤로 보내줍니다. 두 발끝을 꺾어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바닥 밀고 무릎 펴내면서 엉덩이 높게
발바닥 전체 바닥에 눌러놓아주세요. 고개 툭 떨궈서 다리 사이 봐주시고 엉덩이 높게 하늘 위로 찔러봅니다. 허벅지 뒤쪽이 스트레칭 될 거예요. 가슴 바닥으로 낮춰주시고 자, 호흡 크게 마셨다가 입으로 후 내쉬어주세요. 자, 네 번 더 마시고 둘 뱉는 숨마다 뒤꿈치를 바닥에 꾹꾹 눌러줍니다. 세 번 마시고 셋 고개 힘 풀고 마시고 넷 손으로 매트 밀어주세요. 마지막 마시고 입으로 길게 뱉어봅니다. 양손 사이로 한 발 한 발 가져와 주시고요. 손바닥 띄워내면서 손끝만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고개 툭 떨어뜨리고 다리 사이 보면서 등 둥그랗게 말아 상체 세워줍니다.